자, 오늘은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불암산 전망대를 가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가 민입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오늘은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불암산 전망대를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불암산 등산을 하려고 지도를 찾아보고 있던 중에 엘리베이터 전망대라는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출발합니다. 이따가 불암초격 앞에서 봐요. 자, 오늘은 부득이하게 오디오 녹화가 하나도 안 돼서 더빙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동 불암초교에서 북쪽 방면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군데군데 거리도 구경할 거리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은 산책로 입구가 나오더라고요. 등산로 입구를 조금 따라 올라가면은 한 주택이 나오는데 그것이 과연 산책로가 맞는지 저도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다행히 좌측편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신기한 불상들. 잠시 지도를 훑어봤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지나가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려고요. 이쪽으로 따라 올라가서 돌계단을 올라가면은 전망대 근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적한 참나무 숲이 이어지고 있고요. 드디어 돌계단이 나왔네요. 여기는 영신여고 뒤편 길입니다. 자, 한 언덕을 지나니까 신기한 바위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은 바로 공룡바위. 옆으로 보니까 공룡이 보이나요? 맞나?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서편으로 이동하면은 불암산 엘리베이터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운동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불암산답게 바위가 많더라고요. 와, 바위 속에 있는 소나무 정말 멋집니다. 드디어 엘리베이터 전망대 나왔습니다. 와.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있는데 엘리베이터 전망대니까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봅니다. 열려라 참깨.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3천을 힘나게 합니다. 아, 3천. 자, 전망을 한번 보시죠. 정면으로 보이는 북한산 그리고 도봉산까지. 자, 본격적으로 불암산 한번 보시죠. 와,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자, 아래쪽으로는 나비정원으로 이어지는 나무데크 길이 있더라고요. 저곳은 엘리베이터 내려가서 가보도록 하자고요. 나무데크 길로 가는 길이랑 그 좌측편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저는 우측편으로 한번 골라봤는데 와, 길이 구불구불하니 상당히 멀더라고요. 다이렉트로 내려가고 싶으신 분들은 좌측편 길을 따라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저 아래쪽에 나비정원이 보이고요. 자, 조금 빨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철쭉 군락지가 있는 나비정원입니다. 진달래가 끝나고 철쭉이 필 때 이곳을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철쭉꽃이 만발합니다. 자, 이곳은 나비정원 관람관이고요. 이 전시실은 10시부터 5시까지니까 그 시간 안에 구경을 하시길 바래요. 저는 시간이 늦어서 구경을 못했습니다. 프로포즈 데크. 부람산 나비정원입니다. 자, 나비정원 뒤편으로 가면은 노원정원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곳은 카페 형식으로 내부 구경도 할 수 있고요.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패스. 자, 이렇게 해서 부람산 나비정원까지 구경을 잘 마쳤습니다. 봄철에는 이곳에서 김밥을 먹을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엘리베이터 전망대 부람산 전망대와 부람산 나비정원까지 구경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여기서 빠른 하산길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나무 데크길로 이동하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니까 저는 바로 큰 도로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설 골목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가민이었고요. 사진 구경하면서 촬영 종료합니다. 다음에는 오디오 녹화 잘 할게요. 죄송합니다.